오케이, 문자민 다50 단어입니다. 시작할까요?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 자, be going to의 뜻이 몇 가지다?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디 가는 중인? 어디로 가는 중인이면 요까지만 뜻이고. 중 있다. 오케이, 자, go부터 그럼 얘기할까? go의 원래 뜻은? 가다. 가다란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다시고 모든 하다시는 뭐 할 수 있다? ing 붙이면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중인. 가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네. 또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래요? 가는 것. 오케이,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뭐뭐 하는 것일 때는 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고행이 요 뜻이면 이거니까 무슨 시 앞에 어떤 시 뭐 붙였어? 비동사. 그러면 원래 be going의 뜻은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to school 이런 거 붙었다 치자. 그러면 to school의 뜻은 학교로 가는. 학교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be going to가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런데 얘가 특이한 점이 뭐냐? 무슨 뜻도 있다. 뭐 어디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뜻 이외에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도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돼? 'Be going to' 뒤에 school은 뜻이 학교니까 무슨 시야? 'School은 무슨 시입니까? 어떤 시? 이름 시죠. 뭔 소리입니까? 무엇 가는 것? 에.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니까요. 스쿨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시죠. be going to 뒤에 be going to 뒤에 스쿨과 같은 단어가 오면 네. 얘가 이름시이기 때문에 네. 여기 to 스쿨이 합쳐서 무슨 뜻이 완성되고 학교로니까 어디니까 그러면 어디로 예정이다야 어디로 가는 중이다야 어디로 가는 중이다 가는 중이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be going to가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아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요. 예. 분명히 얘기해 줬다. excited. excited. 무슨 시야? 뭐라고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신난 사람. excited. 어떤 시. 네. 그럼 그녀는 신이 났습니다 하고 싶으면 she is excited. she is excited. 어떤 시냐매. 어떤 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떻다 되겠네. 네. should 무슨 시예요? 하다시. 오케이, 양념시죠. 에. 양념시 종류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해도 된다? 얘들이 will, should, can, may가 네가 지금까지 배운 무슨 시?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 그래서 비동사는 원래 모습대로 네. 양념시 뒤엔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했어. 하다시는 do가 들어있는 형태들을 써야 된다. 네. 비동사는 am, is, are가 아니고 원래 모습인 be, should go
뭐 설명하면 네라 그래 놓고 다음에 또 까먹으면 뭐 합니까? 아, some money 한 뭐예요? Some money. 아, 조금의 돈. 그러면 some books는 조금의 책. 몇 권의 약간의 돈, 몇 권의 책들, 약간의 책들. 네. 아, 잠시만요. 네. Travel. Travel. 트러블이 아니고 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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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여행하다란 뜻일 땐. 하다시.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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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네. 읽어볼까요? Hungry. I'm hungry는 무슨 뜻이야? 나는 배가 고프다. 오케이. 그럼 because I'm hungry는 무슨 뜻이야?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접속사는 누가다 앞에 와서 다자를 떼버리고 나는 배고프다였는데 떼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여기다 넣어준다 했으니까 내가 배가 고프다였는데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가 되겠습니다. Because 하는 거리는 Because 싱가포르 나라 이름이고요. Singapore.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Good for you. 잠시만요. Careful. Careful.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러면 You should be careful. You should be careful이 무슨 뜻일까요?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오케이. 여기 얘는 왜 필요해요? 얘가 무슨 시인데? 양념시. 양념시 뒤에는 비동사 하다시가 와야 되고 얘 네. 어떤 시니까 네. 어떤 시를 하다시처럼 바꿔 쓰려면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양념시 뒤에는 어?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 원래 뭐야? are죠. 근데 you should are careful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예. 양념시 뒤에는 원래대로 와야 된다. Drink가 마시다 라는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마실 것 이란 뜻일 땐 왜? 에? 마실 것이란 뜻도 있잖아. 네. 그건 무슨 시예요? 이름 시. 그래. 무엇을 원하니? 마실 것을 원한다.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 했어요. 예.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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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하다시.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 되겠네요. 뜻이 뭐였어요? 밥을 주다. 밥을 주다니까 당연히 하다시죠. 뭘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Feed. 뜻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어떤 것? Anything. Anything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something.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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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Soda. Soda. 콜라 사이다 같은 거 탄산음료. Soda. Soda. 네. Fo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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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시요. Anything else?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뭐가 있지? Will have to. 아 그래요? 아니, will이 무슨 뜻이고 have to가 무슨 뜻인데 이게 무슨 뭐뭐 하는 단어지? 뭐가 있지? 잠시만요. 예? 뭐뭐 소리였는데? 기억이 나는데 in the side 뭐래 in the
이름 뭐였지? 지하철. Subway. In the subway. In the subw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어디? 코리안. Korean. Korean.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Flush the toilet. 그럼 flush의 뜻은 뭘까요? 내리다? 물을 내리다겠죠. 그럼 네. 무슨 시예요? 하다 시. 예. Toilet은? Toilet 변기. pay the fine. Pay a fine. Pay a fine, 그래. Pay a fine. Pay a fine. 그러면 fine의 뜻은 뭘까요? Fine 벌금. 그럼 무슨 시예요? 잠시만요. 이름 시. pay의 뜻은? 내다. 돈을 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 시. fine. Fine. 오케이. 그래서 fine은 되게 생뚱맞은 서로 관계없는 뜻을 갖고 있네요.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면 전혀 관계없는 다른 뜻이다 라는 뜻이 의미로 쓴다 했어요. 그래서 fine의 뜻이 뭐라고요? 괜찮은 벌금. 괜찮은 좋은. 괜찮은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벌금이란 뜻일 땐? 네, 이름 시요. will have to. will have to 뒤에는 반드시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요? 어떤? 그래요? will have to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하다시. 그래야지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가 되겠죠. 아하. will have to eat 한 뭐겠어? 먹어야만 할 것이다. will의 뜻은 할 것이다. have to는 have to 할 해야만 해야만 했다. 와, 다 하다. 합치니까 에? 해야만 할 것이다인데 it의 뜻은 먹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합치면 먹어야 할 뭐 먹어야만 할 것이다. 먹어야만 할 것이다. 다 하다시 아니고요. 양념시고요. 얘도 양념시입니다. 양념시의 예. 일종입니다. 양념시는 예. 아니지만. Fine. Pay. Fine. Okay. 다시 공부해서 오세요. 뭐 틀렸죠? 안 가르쳐줍니다. 너무합니다.